안녕하세요, 체인호입니다. 이제 수능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이 긴장되고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직 희망의 끈을 놓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50일 충분히 1등급 갈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50일에 1등급이 가능한지, 왜 그런지 그 이유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논술 추석 특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음료수를 들고 기다리던 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친구가 보고 있을 테니까 제가 팩트를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50점 이하의 점수를 맞고 있었는데 저의 해설 강의를 보고 머리에 무언가를 맞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부터 논리를 열심히 익혀서 자, 우리 사관학교 시험에서 20분 남고 다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논리로 영어 탐구까지 하면서 면접에서도 논리적인 측면과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했더니 면접관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런 표정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했고 당당히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9월 모의고사에서도 좀 쉽긴 했지만 현장 친구들 중에 우리 50점에서 90, 100 이렇게 간 친구들이 꽤 많은데 충분히 여러분들도 50점 이하일지라도 이 짧은 기간에 점수를 올릴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를 바란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도 충분히 지금부터 저렇게 공부하면 가능성이 있네 라는 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안타까운 건 최근에 이제 현장을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삼수, 사수생들이 많은데 다른 과목은 잘 나오는데 국어만 점수가 안 나와서 굉장히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우연히 유튜브나 캐스트를 보고 왔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 제 강의를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이 남은 50일 동안 여러분들 현재 등급이 낮은 친구들도 충분히 1등으로 갈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찍으니까 꼭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50일에도 1등급이 가능한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캐스트에서 눈이 떠드는 이야기인데 수능이라는 것은 배경 지식, 암기된 내용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첫 번째, 수능이라는 건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는 걸 알면 되죠.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해지죠. 내가 고전 시가를 모르고 있는데, 내가 이베스 작품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내가 처음 보는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땐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면서 학력고사에서는 많은 교과목을 많이 암기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밤을 새워 공부하는 친구들이 합격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면, 수능으로 바뀌면서 그런 암기 중심의 공부의 폐해를 버리기 위해서 바로 논리력, 통찰력을 묻고자 하는 수능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마르지만 수능이라는 것은 우리 암기력보다는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이것들을 읽어내려갈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바로 논리력, 바로 문해력을 묻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처럼 우리가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지식들의 기본 개념을 필요로 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나도 50일 남았지만 나는 읽을 수는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혼자서 읽을 수 있는지 그거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불러준 내용을 받아 적고 열심히 받아 적은 그 내용을 가지고 풀려고 했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게 되면 그 내용들을 써먹을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성적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문제를 그렇다면 직접 풀어야 되는데 문학 작품 해석할 때 그냥 느낌, 감으로 해석을 하고 비문학 같은 경우도 그냥 모든 문장을 따라가면서 모든 문장에 밑줄 치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고 나면 역시 또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 잘못된 공부 방법을 50일 동안 한번 바꿔보시라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지금처럼 지식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 오로지 여러분들의 문해력, 독해력을 묻는다는 거. 그러면 저는
그 독해력, 논리력이 무엇인지를 제가 또 소개를 해 드릴게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말 그대로 논리력, 독해력을 키우자는 거죠. 그렇다면 논리력이라고 하는 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거죠. 논리력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조건이 주어지고 그 조건에서만 우리가 범위에서만 사고하고 해석하라. 이게 논리력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나 우리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조건이 논리적 범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논리적 범주,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문학을 보면 문학에서의 논리적인 범주는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든 전혀 상관없이 보기를 잘 보면 되고 또는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는 선택지를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기라는 내용은 이 문학 작품이 우리가 메타포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데 보기를 통해서 다 풀어주고 객관적으로 50만 학생이요 40만 학생이요 이 기준에서만 이 작품을 해석해라. 니네 멋대로 니네가 알고 있는 걸 하지 말라. 이게 바로 보기 주어지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는 것은 자 네 개는 맞는데 하나가 틀리지. 그럼 니네가 이 선택지 다섯 개를 읽어보면 네 개를 통해서 이 소설이 이 시가 어떤 내용인지 핵심을 공통적인 범위를 잡아낼 수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니네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키고 기준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학이라면 보기랑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요거를 통해서 문학 작품을 내가 친숙한 작품이든 낯선 작품이 나오든 그 범위 안에서만 사고하고 해석하는 연습을 지금 50일 동안 한다면 문학은 너무 쉽게 정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문학을 한번 볼게요. 우리 독서 영역에서도 기준은 바로 첫 단락이고 첫 단락이 바로 나머지 단락을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어떤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매 단락의 첫 문장, 이 첫 문장이 나머지 문장들의 기준. 그럼 그 하나의 단락에서 핵심이 뭔지를 단락의 핵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게 되면 문학에서도 정말 그 생각만 하고 필요한 부분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도 고나 한자어를 몰라도 보기가 현대어로 되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모르는 한자어 고를 XY로 치환해서 내가 추론하면 되거든요. 이별이다, 귀향이다. 근데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 뒤에 한글을 보니까 보고 싶다고 돼 있네. 그럼 이 고는 바로 귀향에서는 임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론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기준을 잡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빠르게 선별 독해를 해야 돼요. 아, 서론에서 이 말 한다고 했으니 아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게 나올 거고 그럼 이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아 그렇다면은 나올 거라고 궁금해한 부분들의 단어나 그 핵심 부분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장을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 독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선별된 핵심 내용들을 오른쪽에 요약 정리하면서 같이 독해를 하세요. 그러면 독서의 특징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통 범주가 뭐고 차이점은 뭘까? 차이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것이 개인이라고 말하면 다음 거는 사회라고 말하겠네. 이게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다음에는 아 얘는 분명히 밖이라고 말하겠네. 과학 지문이어도 얘는 속도가 빠르다고 했으니 다음 거는 속도가 느린 거겠네. 작년 수능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하나하나 연산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 그럼 이제 해결책 당연히 한꺼번에 연산해. 그럼 한꺼번에 연산하는 방법이 뭐지? 이게 끝이었어요. 과학 지문이지만 글쓰기 논리로 해결을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독해하는 연습을 따로 한다면 방법론이죠. 여러분이 비문학 지문의 내용을 전혀 몰라도 문제 풀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지금부터 50일 동안 하루에 하나든 두 지문이든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선생님 다 배운 내용을 뭐 또 해요? 라고 하는데 그 지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글이 전개됐고 이런 구조가 이루어졌구나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선생님 이 50일 동안 이런 기본 논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익히나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바로 6월하고 올해 9월
모의고사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자, 많은 선생님들은 좀 아쉽게도 자, 똑같은 내용이 나올 거라고 내용을 찍어주십니다. 자, 똑같은 내용 나오지도 않고 나온다고 해도 한두 문장이 비슷해요. 자, 6월 근데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 뭘 봐야 되는 건가? 6월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뭐냐면요. 비문학이라면 어떤 구조로 쓰여졌구나. 9월 모의고사를 본다면은 아, 입문지문은 어떤 주장에 대한 비판. 그래서 비판을 할 때는 아, 논리적 근거를 비판하는구나. 근데 논리적 근거가 상대적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되는 거고. 아, 문학에서는 봤더니 아하. 어떤 영역과 어떤 영역이 합쳐졌지? 아, 그렇다면 문학에서는 이 영역들이 결합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문학에서는 아, 복이라는 걸 어떤 방식으로 내고 선택지를 어떻게 내는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문학의 경우는 결합 방식이라든가 더 중요한 건 보기를 어떻게 출제하는지 그리고 이 보기를 가지고 선택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요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독서 영역에서는 바로 아 글의 전개 방식 글의 주제보다는 글의 전개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아, 요번에는 9월에는 인문지문이 아니고 사회지문이 결합됐네. 근데 사회지문도 두 지문이 결합했을 때 봤을 때는 아, 강고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효용이었는데 어떤 사용주에 대해서 근데 나지문으로 보니까 아, 오히려 강고가 경쟁을 더 늘린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사회효과를 가져오고 또 그런데 문제점도 제시했네. 그러면 가제시문과 나제시문이 대응이 되면서 한쪽은 긍정, 한쪽은 부정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나올 수 있겠네. 이런 등등 글의 전개 방식이라든가 또 똑같습니다. 야, 보기 문제는 어떻게 내고 있는가? 요번 9월에는 보기가 너무 쉬웠지만 수능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패턴 구조를 익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6월, 9월을 분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하냐면 책은 수능 기출을 하면 돼요. 최근 한 5개년, 최근 5개년 정도의 수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정확히 구조가, 쉽게 말해 문제 유형이 다른데 좀 그렇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문제 유형이 달라진 건 이거밖에 없어요. 독서론이 들어간 것과 비문학 가나형이 결합된 거예요. 그런데 독서지문이 나오든 결합형이 나오든 결국 읽기 논리 구조는 동일한 거죠. 가와 나 결합형도 결국 가만 떼어놓고 봤을 때 논리 구조상 아 서론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본론이 이렇게 전개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논리적으로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는 글은 수능 그리고 플러스 최근 5개년에 우리가 6평 9평 평가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5개년 수능과 6급 평가원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 저는 올해 교육청 문제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는 평가원에 비해서 교육청이 안 좋았는데 오히려 교육청이 평가원보다 더 좋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청도 꼭 한번 보시고 논리성은 조금 뒤지지만 그 다음에 저는 현장에서도 풀어줬는데 사관학교도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새로운 모의고사를 많이 풀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조를 잡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그게 바로 논리력을 익히는 방법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모의고사를 안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모의고사는 저는 추천을 합니다. 추천하는데 자 일주일에 1회 정도 많으면 2회 정도예요. 그런데 이 일주일에 1회 정도 모의고사를 푸는 목적은 내가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한 겁니다. 아, 이 시간 안에 나는 무엇을 먼저 풀고 나 어떻게 풀었더니 어떤 영역이 오래 걸리고 어떤 영역이 아직도 안 되네 시간을 재고 풀었을 때 그 시간 관리와 약점을 찾은 후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 문제들로 다시 말하면 기출을 통해 기본 원리를 익히는 쪽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모의고사 일주일에 1, 2회를 넣었다면 요거는 나머지 요일들 일주일에 1, 2회 뺀 나머지 요일에 요거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쭉 가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EBS 자
EBS라는 건 공부는 하세요. EBS 공부는 하는데 특히 고3들이 늘 안타까운 건 EBS 문학 작품이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이제 선배들한테 여쭤보면 이 EBS 소설 같은 경우는 작품만 동일하고 지문은 아예 다르겠죠? 시가 문학은 동일한 작품이 나오겠죠. 짧으니까. 근데 고전시가 같은 경우 길면은 출제된 부분, EBS 교재에 있는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 거 이해하게 되고 또 시가는 결합해서 두 개 이상 결합해 나오기 때문에 하나는 낯선 게 나옵니다. 그거 유념해 두시고 또 한 가지 EBS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작품은 동일하더라도 문제, 더 제일 중요한 이 보기라는 조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EBS 작품을 공부한 내용을 암기해서 그걸 풀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내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뼈대는 알고 있더라도 더 중요한 건 보기에서 주어진 조건이거든요. 이거를 잘 읽어냅니다. 그래서 그냥 EBS 교재는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기를 읽어가는, 보기와 선택지를 보는 그 연습, 그리고 EBS 비문학 지문도 그냥 주제를 암기하기보다는 서론, 본론, 결론을 연습용, 그거를 원리를 연습하는 그 용도로 EBS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본에 충실을 할 때 무엇이 나오든 풀 수 있는 힘을 키우거든요. 자, 수능 국어는 불안해서 이번 9월과 다르게 분명히 어렵게 출제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긴장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긴장감을 줄일까요? 긴장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 우황청심을 먹는다든가 또는 특별한 어떤 비법 쓸 수는 없어요. 이 긴장감을 없애는 최고 좋은 국어 공부법은요. 바로 논리력을 익혀서 기본 원리, 쉽게 말하면 무엇이든지 나오면 나는 풀 수 있다. 왜? 어떤 문제든 다 조건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조건 속에서만 난 사고하고 풀어갈 것이다. 암기는 묻지 않는다. 오히려 선택지 중에서 암기를 요하는 용어들이 나오면 나는 그걸 피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에 충실해서 낯선 게 나온다는 전제 조건으로 내가 한 작품은 절대 나오지 않아 라는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편안한 마음으로 뭐든지 풀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운다면 앞에서 사례를 든 많은 친구들처럼 분명히 여러분도 요 남은 50일 동안 엄청나게 점수가 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점수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 나올 거라는 그런 선생님들의 유혹된 말들, 이게 나올 거야, 찍어줄 거야,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뭐든지 풀 수 있는 논리적 독해력을 키워간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수능날 국어 1등급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